하이라이트 나가죠. 요즘 아 이제 또 일요일 중계에서 나가죠. 언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접전으로 체육관을 후끈 달구게 하고 있는 2025-26 KTNG V리그 2라운드 오늘과 내일의 경기를 끝으로 모두 끝납니다. 남자부 2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화재 7승 2패입니다. 6승 3패 3위를 달리고 있는 LG화재의 라이벌전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KBS 대학 해설위원 한강대학교 이세호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두 팀 모두 크리스마스를 아주 우울하게 보낸 팀들인데 네. 오늘 꼭 이겨야 한다는 절박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괴로운 성탄절이었습니다. 네. 다 양 팀 모두 다 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네, LG화재 그레이터스는 한국전력에 2-3으로 역전패를 당했고 삼성화재는 현대 캐피탈에게 또 1-3으로 패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겨서 3라운드의 재도약의 발판을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상당한 접전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또 1라운드에서는 그 LG화재가 3-0으로 완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삼성화재 오늘 LG화재 그 소욕전도 아주 만만치 않겠죠? 그렇죠. 지금 양 팀 선수들이 이제 이 프로에 나와서 관중 여러분에게 사인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순위를 보면은 현재 캐피탈이 9승 1패로 1위가 2라운드까지 확정이 됐고요. 네. 삼성화재가 7승 2패, LG화재가 6승 3패. 오늘 만약에 삼성화재가 진다면은 7승 3패 똑같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점수 차이가 LG화재와 삼성화재가 많기 때문에 웬만큼 져서는 삼성화재 그대로 2위가 될 공산이 크죠. 네. 상무가 4위, 한국전력,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최하위로 쳐져 있습니다. 아, 상당히 많은 배구 팬들, 특히 대한항공 팬들로서는 네. 아주 안타까운 그 경기 결과들입니다. 양 팀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픈 공격은 지금 25개 성공, 26개 성공 대개 비슷하게 나와 있고요. 네. 경기당 평균입니다. 속공은 삼성화재가 좀 성공수가 많습니다만 성공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50%씩. 그리고 시간차 공격은 3개 하나, 브로킹은 11개. 삼성화재가 오히려 브로킹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신선호 선수 그리고 김상훈 선수의 활약들이죠. 네, 이 백어택은 뭐 거의 비슷하고요. 리시브 성공률은 삼성화재가 역시 수비의 팀답게 월등하게 네. 높습니다. 약 11%포인트. 네. 네, 범실은 삼성화재가 많은데 최근에 부진한 이유가 범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제 성탄절에 그 현대 스카이워커스에게 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범실 수에서 32득점이었어요. 31-13으로 네. 월등하게 삼성화재가 많았었죠. 그렇죠. 자, 제1세트 이제 곧 시작됩니다. 흰색 경기복이 삼성화재 블루팡스, 그리고 붉은색 경기복이 LG화재 그레이터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라운드 경기에서는 구미 경기, LG 홈 경기였습니다만 LG가 3-0으로 완파를 했습니다. 삼성화재가 최태웅, 김상우, 신선호, 석진욱, 이영두, 장경철, 여우연 이렇게 리베로까지 7명이 스타팅으로 나왔습니다. 신치영 감독. 그리고 LG의 화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영철 세터, 키드, 방신봉, 이경수, 김성채, 하연영, 곽동혁 리베로가 나왔습니다. 신영철 감독입니다. 자, 초반 승기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태웅의 사업으로 시작됐습니다. 키드 성공. 첫 득점의 주인공은 오늘 키드입니다. 네. 키드 선수가 가세하면서 이경수의 부담이 상당히 이제 그 덜어지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나 뭐 삼성 LG화재 4연승을 하다가 네. 현대 스카이워크에서 2패를 당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이경이 이뤘죠. 그렇죠. 에이사건 김상우. 네, 삼성화재 센터진들이 이제 키는 장신이 아닙니다만은 네.
반대는 저렇게 상당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항상 지금도 보시면 약 1.5m 정도를 날아가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동 공격이 능한 선수들이죠. 아, 방신봉도 묵지 않게 속공을 성공시켰습니다. 현대에서 트레이드되어 온 선수입니다. 네, 아마 오늘 삼성화재는 LG를 맞이해서 중앙에 속공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네. 양쪽 날개보다는 중앙을 파고드는 공격이 초반에 주요할 겁니다. 네, 방신봉의 짧은 서브입니다. 자, 시간차 속주는 막혔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장병철 스파이크 브로킹. 아, 하연용 선수가 오늘 첫 브로킹. 아, 분위기 좋은데요. 네. LG화재 하연용 선수 지난 시즌에 신인왕 아니었어요? 그랬습니다. 국가대표로도 뽑혀서 지난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 활약한 바가 네. 있었죠. 공격과 브로킹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석공 신선호. 역시 중앙 돌파를 오늘 많이 하고 있는 삼성화재입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2-3 한 점 차로 다가서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이곳 홈 경기를 맞아서 오늘 꼭 이겨야 하는 그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석진욱의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백어택 이경수. 그러나 이경수의 첫 번째 범실. 자, 문제는 지금 현대 스카이워크스 2패를 당한 이후에 이경수 선수의 결정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약간의 허리 부상도 있고요. 몸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진욱의 서브입니다. 박동혁 에이석공. 하연용 뒤로 장병철 막혔습니다. 비석공. 그러나 건져 올리는 세터. 아, 그러나 하연용 선수의 범실입니다. 네, 무리였네요. 하연용 선수의 범실 더블 컨택트. 어려운 코스 오버패스보다는 네. 쉽게 언드로 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착지한 상황에서 급한 나머지 오버패스로 간단 말이에요. 역전됐습니다. 4-3. 자, 키드. 아, 키드의 범실. 초반에 하연용과 키드가 연속해서 범실을 하고 있네요. 아, 범실이 벌써 3개가 나왔어요. 네. 이경수의 범실까지 3개입니다. 5-3 초반 범실이 많은 LG화재. 예, 석진욱의 서브. 날카로운 서브. 자, 키드 막혔습니다. 자, 아, 그냥 브로크아웃. 네. 브로킹 맞고 안테나를 맞췄습니다. 키드의 득점. 지금 경기장에는 이 키드 선수의 가족들이 모두 와서 응원을 하고 있어요. 23일 부인과 그 두 자녀가 입국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렇죠. 대세이라. 네. 현재는 비치발리볼 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죠. 아, 키드의 서브웨이. 서브 네. 득점 나왔습니다. 키드 가족 얘기를 하자마자 기분이 좋아서일까요? 네. 네, 서브웨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서브웨이스. 키드 선수가 그동안 서브웨이스가 두 개가 있었는데 오늘 세 번째 에이스입니다. 에이석공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형도 스파이크 브로킹. 하명철의 가로막기. 아, 초반에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브라킹스에서 2-0. 네, 한 점 오히려 앞서는 LG화재. 아, 엊그제 당한 현대에게 당한 패가 상당히 충격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석공 다이빙 캐치. 자, 김성채 포인트. 김성채 아주 의미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 조금 전에 그 디그가 아주 상당히 빛났어요. 저 지금 그렇죠. 리베로 히팅이요. 네. 아, 그리고 김성재 선수 여기 잘 때렸어요. 프리 스윙보다는 그 손목을 이용한 스윙들. 네. 짧은 서브였습니다. 에이석공 성공했습니다. 신선호 선수의 중앙 에이석공 2득점. 자, LG화재는 상대 지금 중앙 속공으로만 석점 올렸단 말이죠. 네. 자, 속공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줘야 돼. 양쪽 날개보다는요. 네. 장병철의 서브입니다. 강 서브. 왼쪽 김성채 리베로 여우연 멋진 디그입니다. 이형도 스파이크 브로크아웃. 동점타 10-7. 오늘 이형도 첫 득점. 아, 사실 지금까지는 말이죠, 삼성이 왼쪽에 이형도 오른쪽에 장병철의 공격력까지 지금까지 끌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네스 마크토로 왔습니다. 백어택. 그러나 마운드 됐습니다. 삼성의 역습. 왼쪽 시석공 이연. 공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이죠. 테크니컬 작전 시간. 지금 2, 3, 4, 5점을 삼성이 내리땄었고요. 네. LG 화재도 계속 득점을 하다가 막판에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다시 보시죠. 삼성이 2, 3, 4, 5 네 점을 땄고요. 2, 3, 4, 5 때 그 범실이 네. LG 화재가 3점, 4점, 5점에 계속된 범실이 있었고요. 4, 5, 6, 7은 LG가 또 연속 득점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삼성이 6, 7, 8점을 또 내리 득점을 했어요. 네, 6점에는 그 신선호 선수의 킥 그리고 이영두 선수의 네프트 공격. 아, 지금 키드 선수의 가족입니다. 지금 네. 저 부인이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안드레아, 지금 비치발리볼 선수죠. 네, 세레이라 선수인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이제 구스타보고 12살, 딸은 가브리엘라 양입니다. 5살. 5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네. 99년, 98년, 99년, 2000년도에 그 브라질 여자 대표팀 리베로 했습니다. 네, 선수를 했거든요. 근데 2000년도에 네. 지금 뭐 이런 그 딸의 임신하는 바람에 그랬었죠. 대표팀에서 빠져나왔죠. 키드 백어택 막혔습니다. 이경수 후위 공격. 아, 벗어났습니다. 이경수 오늘 아직 득점이 없는 가운데 범실만 두 개. 네, 오늘 공격을 세 개를 때렸지만 전혀 득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 네. 이경수 선수 고향에 와서 팬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죠. 네. 상당히 무겁네요. 아, 서브 범실 장병철. 네, 키드 선수가 이제 그 부인을 만나면서 수비가 더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인이 리베로였기 때문에 부인이 네, 그렇습니다. 집에서 수비를 많이 가르쳤다고 그래요. 네. 반대로 키드 선수는 부인에게 공격을 많이 가르쳐서 네. 지금 대표팀 구하려고 또 비치발리볼 선수로 다시 입문하는 계기가 됐다고 그러죠. 네. 자, 김성채 강서브. 그러나 약금 살짝 벗어났습니다. 아, 코스는 참 잘 잡았는데요. 네. 아, 이제 LG의 그 왼쪽 공격수들이 다 장신이기 때문에 삼성에서 조금 그런 점을 막기가 좀 까다로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장병철 선수가 서브 범실 하나씩입니다. 장병철 선수가 그쪽을 파고 들어야 되죠. 아, 이경수 다시 범실. 아하. 이경수 선수가 오늘 범실만 3개 아직 득점이 없습니다. 이경수 쪽이 저렇게 자꾸 득점이 안 난다면 좀 고전의 양상인데 말이죠. 그렇죠. 자, 일단 8. 이경수 선수를 먼저 한번 빼주고 다시 한번 냉정하게 보게 하고 다시 투입하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왼쪽 오픈 이경수. 자, 레트 플레이 됩니다. 밀어넣기. 아, 하명철이 이겼습니다. 자, 하명철과 하연용. 네, 이번 하명철 손에 맞고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말이죠. 하명철 손에 네. 걸렸습니다. 하연용의 서브. 아이, 석공. 약간 빗맞았습니다. LG 역습. 이경수 스파이크. 아, 멋진 디브. 와이프라이 석진욱. 자, 이경수 선수 좀 더 가볍게 때려야 되겠어요. 자, 가볍게요. 이경수. 아, 잘 뺐습니다. 이번에 하명철 세타가 완전히 1대1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경수 선수가 자꾸 어깨로 지금 점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 아닌 상태에서 네. 어깨로 스윙을 하다 보니까 타점이 내려오고 상대가 디그가 된단 말이에요. 이경수, 방신봉 다 이곳 출신들 아닙니까? 네, 팬들이 많이 왔습니다. 스냅으로 좀 더 가볍게 가져야 돼요. 자, 왼쪽 이형두 득점. 지금 이런 방법입니다. 이경수 선수도 이형두 같은 이런 선박스넷. 방법을 초반에 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타점을 완벽하게 잡아놓고 네. 그 다음에 강타로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뭐 연타로 처리가 됐는데 네. 빈자리 잘 떨어졌습니다. 자, 많은 여성 팬들을 몰고 다니는 이영두 점프 서브, 날카로운 서브. 자, 왼쪽 오픈 이경수. 그러나 자, 브라가우 가능성. 브라가우. 아, 지금 심판이 네. 판정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나간 건지 브로킹을 맞고 나가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주심 진병훈 씨. 네. 지금 합의 판정은 상당히 좋은데요. 네. 네. 사실 구심 쪽에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브로크아웃 됐습니다. 네. 이경수의 득점. 자, 김상훈 선수가 손을 드네요. 네. 자, 진병훈 주심 마저 합의 판정 좋았어요. 저렇게 선수들이 네. 손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하명철의 짧은 서브. 에이, 석공 김상우. 김상우도 2득점. 13-11 2점 잡서 나가는 삼성화재 블루팡스. 뭐 홈경기만은 언제나 이기려고 하니까 말이죠. 네. 에, 만만치 않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만 잘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 에이, 석공 브로킹. 김상우 선수의 오늘 첫 브로킹. 자, 삼성화재 또 첫 브로킹이기도 하죠. 네.
자,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하는 신영철 LG 화재 감독. 신영철 감독도 역시 신치홍 그 감독의 이제 한전 때부터 제자이기 때문에 네. 작전도 비슷하고요. 양 팀 감독 하는 얘기가 똑같더군요. 우리 것만 하면 이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신치홍 감독이 네. 정진욱 선수를 투입한 이유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완벽한 리시브 디그 조직력 그리고 네. 상대의 범실을 바라는 겁니다. 삼성화재가 지금 키드가 3점, 김상우가 3점, 이영두가 3점, 이경수가 2점, 신선호와 한봉철 세터가 브로킹 포함해서 2점을 기록한 것이 네.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영철 감독이 한전에게 2세트까지 이기다가 마지막 역전패를 하고 잠을 못 잤다고 하는데 말이죠. 그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들이죠. 사실 초청팀에게 패한다고 하는 것은 1패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세트를 쉽게 이기고 네. 내리 3세트를 졌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키드! 자, 여우연 잘 잡아냈습니다. 장병철! 브록아웃! 아, 지금 뭡니까? 지금 주심이 착각한 거 아닙니까? 자, 주심 진병훈 씨로는 네트 맞고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네트를 맞고 나갔다는 얘기죠. 네트와 네. 네. 키드 선수가 네트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보시죠. 아, 지금 왼손에 맞은 것 같은데요. 네, 네트 밑에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는 네트 맞은 것 같아요. 주심을 부릅니다. 아, 저 손에 맞은 것 같아요. 왼손에 키드 선수 이영렬 부심이 가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지금 경기장 내 그 대형 그 월드 비전이 있기 때문에 네. 아, 그대로 아웃을 선언합니다. 네트 네. 맞고 나갔다고 선언합니다. 장병철 선수의 범실로 기록되겠습니다. 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 키드 선수 네. 아, 네. 그리고 아이들이죠. 이 사실은 키드 선수는 지금 알고 있을 텐데 말이죠. 네. 그러나 지금 시침을 뚝 따고 있는데요. 과연 손에 맞지 않은 것인지. 네, 두 점차 아직 삼성화재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경수의 서브, 강 서브입니다. 자, 장병철 연타 다시 하나 만듭니다. 장병철 그리고 인브로킹. 아, 건져 올리는 하명철. 자, 키드한테 아. 다시 기회는 삼성. 자, 장병철 결국 장병철 쪽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자, 세터 최태웅. 자, 이 판정 하나가 장병철 선수가 정말 뭔가 다시 한번 근성을 자극하는 그 경기 판정 결과였습니다. 지금 장병철 첫 득점이거든요. 네, 아주 날카롭게 근성 있는 공격을 했어요. 네, 이 사건 그러나 건져 올렸습니다. 다시 한번 장병철 멋진 디거 하명철. 자, 키드 그러나 인브로킹 브로카운. 키드의 공격 성공. 석진욱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키드 선수는 볼을 때릴 때 상대 코트 중앙보다는 사이드라인 약 1m 이내에서 경기를 그 볼을 때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맞고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비석권 신선호. 자, 오늘 센터 진에서 득점들을 많이 하고 있네요. 삼성화재가 네, 말이죠. 선수 삐킥 둘, 신선호 서합점. 네. 자, 중앙에서 벌써 5득점이 나왔어요. 속공으로만. 그렇죠. 두 번째 테크니컬 작전 시간. 두 선수 사이로 역시 빠른 발이 있으니까 저런 공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상대 브라킹을 피한 이동 공격들이 상당히 네. 의미가 있어요. 점수 변화가 이제 띄엄띄엄 점수가 나기 시작했는데 13, 14점만 연속 득점을 했고 LG화재가 9점, 10점 연속 득점을 했습니다. 자, 이런 그 흐름 자체를 보고 본다면 네. 양 팀이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LG 그레이터스 초반에 이경 선수가 뭔가 약간의 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중반 이후에 중반에 접어들면서 네,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네. 자, 제1세트 지금까지는 삼성화재가 유력의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신치홍 감독이 오늘 뭐 진다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하기 싫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홈에서는 패한 적이 없거든요. 네. 석진욱의 서브 잘 맞춰 올라갑니다. 키드! 노마크! 완전 노마크를 허용했습니다. 하명철 세터의 수훈이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백토스 빠르게 잘 올라갔네요. 삼성화재 전위에서 완전히 속았습니다. 지금 네. 보시죠. 네. 아, 이영두 선수가 너무 센터 쪽으로 파고 들어와 있었어요. 네. 자, 세석공 이영두 탁치형 키드 손 맞고 나갔습니다.
이영두 선수가 지금까지 팀 내 공격 점유율이 무려 24%. 오른쪽에서 장병태 선수가 26%. 사실상 두 선수가 공격을 뭐 주도했다고 봐지는 거죠. 그렇죠. 아, 네트 맞고 들어왔습니다. 에이석공 브로커. 아, 브로킹. 이영두 선수 손에 맞았습니다. 하현영 선수가 에이석공을 시도하다가 이영두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습니다. 네, 이영두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밑에서 받친 것이 네. 아, 전화 해보기 됐네요. 장병철의 서브. 자, 왼쪽 그러나 인 브로킹. 아, 그러나 브로킹을 돌파했습니다. 김성채. 김성채 2득점. 이제 속점차 15-18. 예, 완전히 정면 대결이었는데 이인 브로킹이 완벽하게 떴나 싶었는데 그만 돌파를 당했습니다. 아, 김정재 선수가 이번 시즌으로 상당히 노련해졌어요. 네. 자, 전진회전 서브. 에이석과 빗 맞았습니다. 자, LG에 다시 역습. 이경수 스파이크 브로킹. 자, 아, 어색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김성채 안전하게 받쳐 올리는 장병철. 장병철 백어택 브로크아웃. 장병철 2득점째. 아, 지금 약간 위험했다 싶었는데 그래도 쳐내네요. 네. 에, 자, 김성채를 빼고 수비가 좋은 이영수가 들어가는 LG 화재입니다. 에, 경희대학 시절부터 저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왼쪽 공격수로 맹활약을 했던 이영수 선수. 자, 수비 전담입니다. 네, LG 화재 그레이터스 입단할 당시만 해도 네. 이제는 리베로 선수로 그 선발을 했어요. 네. 자, 그리고 또 상무에서는 공격수로도 활약을 했고요. 네, 벌써 성인되고 5년 차가 됐습니다. 이영수 네. 선수도. 삼성도 김세진이 들어가고 최태웅 세트를 빼서 이제 원포인트 브로커로 기용이 되는 김세진. 자, 첫 세트 종반에 좀 집어들으니까 네. 일단은 그 승부수를 띄워야 되겠죠. 그렇죠. 자, 상대는 이경수 선수죠. 아, 김기성 선수 여기죠. 네. 아, 범실입니다. 신성호 네. 선수의 서브 범실. 자, 김기성 선수가 지금 전위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브로킹이 상당히 낮습니다. 하병철, 김기성이 전위에 있기 때문에 LG 화재 브로킹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죠. 중앙보다는 양쪽 날개 쪽으로 빠르게 나가겠죠. 네, 강 서브. 자, 백어택 장병철. 그러나 후위 공격 포지션 폴트가 자, 센터라인 오버입니다. 아, 센터라인 오버를 했군요. 네. 지금 어느 선수가 센터라인 오버를 했습니까? 센터라인 자세에서 최태웅 선수의 오른발이 한가 싶어지는데요. 네. 최태웅 선수 또는 그 김상우 선수인데요. 최태웅 선수로 보여집니다. 네. 아, 여기서 작전 시간을 한번 불러보는 신치용 감독입니다. 자, 뭐 그저 강한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느 팀도 쉽게 갈 수가 없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죠. 네. 자, 지금 작전 지시하는 내용을 제가 들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어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작전 지시를 하고 있죠, 신치원 감독은. 네, 오늘 그 이기고자 하는 그런 눈빛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LG 화재를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뭐 눈빛 자체가 사뭇 다른 경기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네, 삼성이 지금 학수고 대하는 그 용병 크리디 선수는 23일 이후에 입국한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네. 하현영 선수의 서브 범실. 삼성도 지금 상당히 그 다른 팀 용병들이 과세한 전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는데 네. 삼성도 빨리 용병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기군 선수들이요. 그렇죠. 미국 선수 프리디 선수가 다세라면 상당히 낮을 것 같아요. 백어택! 키드! 키드 선수의 백어택! 5득점 그리고 서브 득점까지 6득점을 기록하는 키드. 지금까지는 팀 내 최다 득점입니다. 그렇죠. 다른 선수는 이 각각 2득점에 불과합니다만 오늘 가족들이 응원을 해서일까요? 상당히 신바람을 내고 있는 키드입니다. 백어택 장병철 브로킹. 아, 김기성이 잡았네요. 아, 지금 조금 전에 김기성 선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브로킹이 좀 낮아지지 않겠나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브로킹을 잡아냈습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 역시 브로킹 면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네. 하병철의 느린 서브입니다. 자, 미러럭키 2단 패스페인트. 최태웅. 최태웅 세트에 제칩니다. 최태웅 선수도 득점 대열에 가담을 했습니다. 21-19 두 점차. 자, 신지식이 들어가고 이영두를 잠시 빼주는 신치영 감독. 네, 수비를 더 강화해 보죠. 네.
이영규 선수가 뭐 수비가 많이 보강됐다고는 합니다만 서브리시브 성공률이 45%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최태웅의 느린 서브입니다. 목적사 서브 뒤로 김기성. 그러나 사무실 조금 전에 브로킹 득점을 해서 지금 상승세가 아닐까 싶었습니다만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랩트 쪽에 키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방승범 선수가 이걸 빨리 떠주고 키드 선수와 장병철 선수를 맞불을 붙여놓으면 네. 오히려 키드 선수 쪽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범실 수에서 상당히 차이가 나네요. 네, 범실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네. LG가 4대 8대 4니까 두 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적을 보면은 한분이 안 끝난단 말이야. 자, 신영철 감독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 전반적인 내리에서 공격을 했을 때 그게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그 다음 상황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제 현대와 삼성과 LG 세 강팀 리시브 성공률이 LG 화재가 오히려 90%, 삼성 화재가 7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리시브 성공률입니다. 자, 랩트의 키드하고 맞불 붙여줘야 돼요. 키드! 아, 타치아오 리베로 네. 여우현 선수가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키드 선수가 이번에는 왼쪽에서 공격을 해봤는데요. 네. 오히려 브로킹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겠습니다. 다시 이경수 선수가 들어가죠. 그리고 김기성이 나옵니다. 김성재가 들어가고 이경수가 빠집니다. 원래 멤버, 베스트 멤버가 그대로 다시 나왔습니다. 자, 이경수 선수 여기서 강한 서브 하나면 네. 역전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범실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세트는 오히려 삼성화재 쪽으로 줘야 됩니다. 자, 22대 22점 차. 아, 나가는 건데 잡았네요. 장병철! 그러나 오히려 장병철의 범실입니다. 그렇죠. 성공했어요. 이경수 선수. 네. 조금 전에 리베로 여우현 선수가 나가는 서브를 잡았습니다. 분명히 나가는 서브였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경수 선수 워낙 그 성공 진행이 좋기 때문에 네. 자, 마지막에 또 드롭성으로 또 떨어질 가능성도 많아요. 자, 지금 떨어집니다. 이번에 이동 장병철 브로크아웃 김석재에서 막고 나갑니다. 장병철 3점. 자, 이제 공격수를 전위에 3명 배치하는 작전입니다. 유부재가 백센터로 들어가죠. 네. 그리고 전위에는 석진욱과 그리고 장병철과 신선호가 포진하고 있는 삼성화재. 자, 함용철 세터 방신봉 선수 뛰어놓고 키드 선수 라이트 쪽으로 주면 네. 석진욱과 대결이에요. 자, 키드 브로킹! 브로크 아웃 됐습니다. 아, 지금 석진욱 선수 맞고 아슬아슬하게 나갔습니다. 아, 오늘 함용철 세터가 상당히 그 선방이 좋다고 할까요? 상대 브라카들의 움직임 네.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냉정하게 토스를 하고 있네요. 볼 배분이 좋아요. 방신봉을 빼고 수비를 보강하는 의미에서 지금 홍성민 선수를 기용하는 신영철 감독입니다. 배구도사 홍성민. 옥천공고 출신이죠. 아, 공수가 아주 능한 선수예요. 네. 모두 다. 아,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홍성민 선수가 신영철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범실. 자, 프로 선수들이 말이죠. 감독의 네.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나온다는 거. 네. 아, 이건 나중에 연봉협상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신진식이 나오고 이영두가 다시 복귀하는 삼성화재. 전후에 이영두 그리고 신선호, 장병철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삼성화재. 석진욱에 써봅니다. 잘 맞춰 올라갑니다. 왼쪽 시간차. 그러나 마무리 됐습니다. 삼성의 역습. 자, 왼쪽 장병철 득점. 한 세트 따내는 삼성화재 25대22. 첫 번째 세트는 25대22로 삼성화재 브루팡스가 먼저 따냈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 홍성민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범실한 게 참 더 컸네요. 네. 공격 득점이 14대13이고요. 브로킹 3대2로 LG화재가 오히려 하나가 많았고 서브 득점은 LG화재가 하나가 있었고요. 범실은 삼성화재가 4개가 많았습니다만은 상대 범실에 의한 득점이 삼성화재가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LG보다 삼성화재가 범실이 적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초반에 이경수 선수의 범실들이 결국 네. 첫 번째 세트 향방을 가늠을 했습니다. 자, LG화재와 삼성화재 브루팡스의 경기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여기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자동으로 받으면 되잖아. 2025-26 KTNG V리그 삼성화재 브루팡스 LG화재 그레이터스의 열전의 현장입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1세트에서는 말이죠. 네. LG화재 키드 선수가 분전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선수들이 조금 좀 부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죠. 브라키가 범실이 9-5였어요. 네. 자, 그리고 공격 성공률이 삼성화재 48% 그리고 LG화재는 42%에 불과했다는 거. 네. 자, 공격력 양쪽 날개에서 활약이 삼성화재가 약간 높았고요. 그렇죠. 또 중앙에서 초반에 신선호 김상훈 선수의 A 속공, B 속공이 상당히 효과적이었습니다. 키드 선수가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을 했습니다. 1세트. 득점. 자, 왼쪽 돌파는 석진욱 선수. 석진욱 선수 첫 득점. 첫 득점이죠. 네. 아, 신치용 감독의 고민은 저거죠. 석진우 선수가 수비는 좋습니다만은 네. 공격이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키드 1세트 LG 화재 가장 득점을 많이 했던 키드 선수가 2세트에서도 첫 득점. 오늘 온 가족이 출동하여서 응원을 하고 있는 키드 선수입니다. 이경수의 서브 범실. 몸이 좀 무거워 보입니다. 이경수 선수 지금 2라운드 이제 종반인데 네. 벌써 체력이 많이 소진됐나요? 사실 팀 내 공격 점유율이 30%니까 공격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시석공 김성채 선언 올리는 석진욱. 자, 왼쪽 전면 대결입니다. 이영두 그러나 살짝 브로킹 맞고 다시 넘어왔습니다. 이영두 다시 막혔습니다. 자, 이번엔 장병철로 가나요? 뒤로 장병철 빈자리 어물어물. 자, 김성채 신선호 선 맞고 역금 벗어났습니다. 김성채 오늘 3득점째. 아, 오늘 김성채 선수는 의외로 지금 아주 잘 풀어주고 있어요. 이경수 네. 선수가 물론 그 범실이 있긴 합니다만 아주 착실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김성채 선수입니다. 네, 방신봉의 서브 시석동 이영두 꽂혔습니다. 역시 삼성화재 왼쪽 공격 수비 신장이 작은 편이기 때문에 저렇게 빠른 도수로 뽑아주지 않으면은 사실 좀 돌파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자, 오늘 첫 번째 세트 그리고 네. 이영두 선수 오늘 주의해야 돼요. 키드 쳐내기 성공. 아주 불꽃 강타거든요. 첫 번째 세트에도 공격 성공률이 무려 80%에 달했습니다. 이영두 선수 5점이나 기록을 했어요. 네. 삼성화재에서는 제일 많이 득점을 했습니다. 네, 브라킹 득점 1득점 포함이죠. 네. 키드의 서브 뒤로 백어택 3득점. 지금 백도스가 워낙 빨랐기 때문에 하현영 선수가 쫓아가는 게 좀 늦었습니다. 브로킹이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아, 잘 때렸네요. 네, 하현영 선수가 쫓아가는 게 늦었어요. 신선호의 서브 다시 시석공 김성채 득점. 자, 똑같은 코스로 두 번을 공략했는데 다 통했습니다. 대각선적. 네, 지난해보다 좋아졌다면 김성재 선수가 손목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빨라졌고요. 기보다는 네. 손목 쪽. 파워는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상대 브라킹을 이용할 줄 아는 게 상당히 좋아졌어요. 아, 서브 범실. 이번에도 전진회전 서브. 날아오다 뚝 떨어지는 서브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범실. 오늘 브로킹 범실 두 개 기록하는 김성재. 한 점 앞서는 삼성화재 5-4. 이영두의 서브입니다. 자, 이영두가 오늘 과연 서브에서 한번 시도할 것인지. 아, 그러나 잘 받았습니다. 이경수 걷어올리는 장병철. 왼쪽 오픈 석진호. 오, 잘 때렸네요. 네. 잘 때렸어요. 아, 돌도사 타점 제대로 잡았는데요. 야, 지금 볼을 상당히 때리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허리를 써서 그대로 밀어 때린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아, 너무 저 직선 쪽을 의식했나요? 지금 선수들이 브로커들이 안테나 쪽으로 쏠린 틈을 이용해서 대각 쪽을 공략했습니다. 아,
아슬아슬했습니다. 이영두 선수의 서브 범실. 자, 그러나 나가긴 했습니다만 아주 잘 때린 서브지요. 이영두 선수가 어제까지 6개 서브 에이스, 상당히 서브 에이스가 많은 선수입니다. 네, 성탄절에 대현대전에서 이영두 선수 서브 범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역시 서브 범실 하연영. 자, 오늘은 LG 선수들이 범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네, 현재까지 12대 6입니다. 자, 김세진 선수가 모처럼 들어가고요. 거의 두 배나 범실이 많습니다. LG 화재. 그리고 장건철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신치영 감독. 아, 김세진 선수와 이경 선수를 대결을 시키네요. 자, 과연 석공. 그러나 리베로 여우현 쪽에 걸렸습니다. 백어택 이영두. 아, 그러나 이번에는 옆근 벗어났습니다. 이영두의 범실. 잘 때리긴 했습니다만 상대의 세 명이 브라카. 네. 자, 그걸 빼기 위해서 각을 너무 크게 잡은 것이 좀 부분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짧은 서브입니다. 뒤로 김세진. 아, 이번에 이경수와 완전 1대1을 만들어줬는데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 김세진 선수 큰 각이 나왔네요. 네. 아주 큰 각이 나왔어요. 김세진 선수. 김세진 오늘 첫 득점. 자, 이번 V리그 이번 시즌 들어와서 김세진 선수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푸드업도 상하고 있고 타점도 네. 제대로 잡히고 있어요. 그 저 시범 경기 전에 경기대학과 연습할 때 발목부상 문성민 선수와 부딪혀서 발목을 다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뭐 다 나았다고 하더군요. 그렇죠. 이 점수 분포를 보겠습니다. 5점, 6점 연속 득점이 있었고요. 나머지 득점은 다 한 점씩 득점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흐름 자체를 보면 뭐 한 방씩 네.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치고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근데 그 LG 화재에서는 한 점씩 주고받는 상황에서 범실로 계속 내주고 있다는 것이 큰 심적인 부담이 올 수 있겠어요. 네. 자, 올라가려면 그 이경 선수라든가 김성재 선수의 범실들이 나왔죠. 이 스타 이영두 선수가 6점, 그리고 키드 선수가 10점으로 양팀 통틀어 최다 득점입니다. 오픈 공격은 6대5, 후위 공격은 키드 선수가 하나 했습니다. 자, 이경수 브로크아웃. 석진혁의 선 맞고 나갔습니다. 이경수 선수가 팀 내 공격 점유율이 30%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체력 관리를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 그걸 아껴주려면 네. 중앙에 방신봉 선수, 하용 선수가 좀 더 빠른 속공이 득점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네. 자, 시간 차구나. 공격 범실. 포잇 석진욱. 석진욱 선수가 전성기 때는 사실 공격도 상당히 예리했거든요. 그렇죠. 예전에 전성기 때 석진욱 선수는 아닙니다. 공격에 관한 하는. 자, 그럼 뭐 약간 떨어지기는 합니다. 네. 배구 경기가 뭐 한마나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그렇죠? 운영이 좋아야 돼요. 자, 김세진 브로크아웃. 이번에는 김성재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자, 저런 운영 능력들이죠. 뭐 노장이 살아있다는 것이 이 배구 경기상에 확연하게 드러날 수가 있어요. 힘으로만 대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자, 상대 힘을 이용한 그 공격들, 그리고 상대 허점을 이용한 공격들이 필요한 겁니다. 석진욱의 날카로운 서브. 백 에이석권. 그래, 걷어올리는 석진욱 파이프레이. 김세진 브로킹 우용합니다. 나왔습니다. 자, LG 화재 다시 한번 기회. 오른쪽에 키드 전면 대결. 마운드 시켰습니다. 삼성화재 역속. 다시 이영두. 그러나 포인트 이영두 선수가 오늘 우리 범실입니다. 자, 범실 벌써 3개. 자, 이 볼은 무리였어요. 이영두 선수. 자, 자신감은 좋습니다만 몸이 공개했던 상태에서 중심을 잃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영두. 이번에는 성공. 최태웅 선수의 평소 습관으로 보면은 다시 올라올 걸 예상했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이영두 선수가 볼을 때릴 때 지금 네. 그 광고판이 있나요? 그 위치에 그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 위치를 전진수비에서 커버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자, 왼쪽 김성채. 아, 터치아웃. 리베로 여우현 선 맞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 LG 그레이터스는 김성채와 키드입니다. 김성채 선수는 지금까지 전부 크로스 쪽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볼을 네. 약간 밀어때리고요. 손목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수비의 진영을 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키드의 서브 잘 맞춰 올라갑니다. 에이석공. 자, 살려냈습니다. LG 화재 역속. 김성채 이번에는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뒤로 백어택. 김세진 터치아웃.
지금 같은 패턴의 역습이 이제 삼성 전성기 때 아주 흔히 보여주던 그런 작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에서 김성채와 직선 대결, 접근 네. 대결을 피하지 않았는데요. 아주 직선 쪽으로 잘 빠져들였어요. 네. 자, 왼쪽 다시 김성채 막혔습니다. 한 점 뒤지고 있는 LG 김성태 연타. 아, 이번에는 포인트 네트 맞고 떨어졌습니다. 아, 김성태 선수 지금 좋은 컨디션으로 대각보다는 저렇게 볼이 좋지 않을 때 직선 쪽에 손목을 한 번 더 이용을 해준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네. 아, 너무 대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신선호의 서브 밀어 올립니다. 시석동 김성태 다시 걸렸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정면 대결 김세진 연타. 아, 이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인정됩니다. 역시 그 노장은 살아있어요. 김세진 선수 그렇죠. 들어오자마자 4점을 땄어요. 자, 순식간에 13대 10 김세진 선수 백어택 2득점째지요. 코스가 참 좋았죠. 네. 자, 상대는 강타로 알고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그걸 드롭성으로 감아서 중앙에 떨어뜨렸죠. 네. 자, 양팀 선수들 비교죠. 키드 선수가 10점 여전히 최다 득점이고 이영구가 7점, 김세진이 4점, 장병철이 5점, 김성채 5점. 오늘 상대적으로 이경수를 조금 좀 쉬게 해주는 편입니다. 네. 하명철 제사가 말이죠. 네. 이경수 선수의 득점력 그리고 성공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뭐 31일 다시 구미에서 삼성과 격전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경기 감독관들, 심판 감독관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자, 원래 심판 감독관, 감독관은 한 명이 앉아 계셔야 되는데. 네. 자, 신선호의 강서브. 김성채 그러나 석진욱 손에 걸렸습니다. 백어택 김세진. 하현영과 1대1 여유있게 돌파하는 김세진. 아, 김세진 선 끝에서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완벽하게 벌써 5점째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김성채 선수 브라킹을 해줘야 돼요. 네. 신선호의 서브. 아, 중앙 후위 공격 크게 바운드 됐습니다. 브로카웃. 이세진의 득점. 아, 이경수의 득점. 네, 석점차 홍성민 선수가 들어가고 김성채를 빼는 이유 수비를 아무래도 좀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줘야 돼요. 김성채 선수가 그 한 자리에서 넉 점을 주었단 말이에요. 네. 자, LG, 결정을 내지 못해서요. LG 전후에 이경수와 하현용 그리고 하명철이 나가 있습니다. 오른쪽 백어택 김세 이번에는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이경수 그러나 인브로킹 막힙니다. 자, 키드 후위 줘도 돼요. 다시 두 번째 정면 대결 브로킹. 최태용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 최태용 오늘 가로막기 첫 득점입니다. 최태용 선수가 한 세트에 0.4개 정도라니까 상당히 세트 지금 많이 하는 편이죠. 네. 15대 11 득점 차. 자, 키드가 좋은데요. 더 써도 돼요. 키드 아, 리시브 선수. 좀 짧았습니다. 이경수 런닝 스파이크 브라킹 김상우. 이제 되는 날은 저런 것이 이제 들어가주곤 하는데 지금은 브로킹이 너무 완벽하게 떴습니다. 3인 브로킹을 뚫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경수 선수가 타점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 네. 자, 그건 스피드로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는 이제 키드 선수가 좋으니까 굳이 랩도 이경수로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 11점부터 14점까지 연속 득점 삼성화재. 자, 10대 10 상황에서 네. 김세진 선수 후위 공격이 3개가 있었고요. 네. 12점에 김성재 선수의 범실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분위기가 완전히 삼성화재 쪽으로 넘어간 대목입니다. 네. 결국 오늘 지금까지 현대 삼성 LG의 경기를 보면 범실을 네. 많이 한 팀이 꼭 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LG 화재 크레이터스 이경수 선수에는 완벽한 볼만 주고 네. 오히려 키드 선수를 이용한 방법이 좋습니다. 네. 자, 자꾸 이경수만 바라봐서는 되지 않아요. 자, 삼성화재 선수 바꿉니다. 선재웅 선수가 또 들어가고 석진욱을 잠시 쉬게 해주는
신치용 감독. 네, 저 뒤에서 공격력은 오히려 석진욱 선수보다는 손재홍 선수가 우위거든요. 수비는 석진욱이 나지만 공격은 손재홍 선수가 우위죠. 그렇죠. 김세진 네. 선수가 우위 공격 계속 연속에 성공할 때 네. 그때 디그를 석진욱 선수가 했어요. 그랬었죠. 현대화해서 이길 때도 말이죠. 이 손재홍 선수가 바로 이곳 경기장에서 네. 조카 역할을 충분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영두의 서브입니다. 강 서브. 리시브 조금 짧았습니다. 뒤로 키드. 브로카웃. 그렇죠. 현재웅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지금 좋은 상태. 찬스라면 키드 선수가 막힐 때까지 줘도 됩니다. LG 화재로서는. 네.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저절을 정비하고 이경수 선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구준의 선수가 들어가서 서브 넣습니다. 백어택 김세진. 키드가 잡아냈습니다. 백어택 홍성민. 자, 삼성의 역습 뒤로 백어택. 아, 네트 맞고 들어가는 바람에 행운의 포인트. 아, 김세진. 오늘 김세진 선수 행운까지 따라주니까 그렇습니다. 기쁨 두 배입니다. 사실 행운도 실력이 있어야 행운도 따르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컨디션이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맞고 들어가는 겁니다. 백에서 위치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네트 맞고 들어가는 바람에 백어택 키도. 아, 그러나 나갔습니다. 키드의 범실. 아, 아깝네요. 잘 때렸어. 자, 키드 선수의 공격 유형을 잘 본다면 네. 사이드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안쪽에 불린다거나 네. 엔드 라인에서 약간 벗어나거나 안쪽에 불린다거나 기술적으로 그쪽만 연습을 하는 선수입니다. 네. 워낙 뭐 프로 경력이 오래된 선수이기 때문에 참고 교타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만큼 상대 브라킹을 높은 브라킹을 철저하게 이용하는 키드 선수입니다. 작전 시간 요청하는 LG 화재 신영철 감독입니다. 자, 뭐 LG 화재로서는 지금 점수차가 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작전 시간을 한 번밖에 아직 쓰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흐름을 한번 끊어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지금까지 공격에서는 좌경수 우키드인 LG화재 이경수 쪽이 오늘 득점이 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 작전 시간은 두 분을 다 썼네요. 최태용의 서브. 자, 이경수 브로크아웃. 김상우의 손 맞고 나갔습니다. 7라운드까지 뛰자면은 사실 본인이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될 겁니다. 체력 그렇지. 분배도 잘해야 되고 말이죠. 네, 초반 4연승 할 때까지는 상당히 좋았던 이경수 선수인데요. 시석광 손재홍 다시 한번 이번에는 석광. 그러나 다시 바운드 시켰습니다. 자, 시석광 이경수 브로킹. 오른쪽 키드 성공. 저겁니다. 키드 선수 상대를 보고 호응하는 모습. 네. 오른쪽에서 이경수가 김세진의 공격을 바운드 시켜준 것이 결국 키드의 공격 성공으로 이어졌습니다. 절묘한 페인트였어요. 네. 뒤로 1대1. 그러나 이번에 잡혔습니다. 키드 줘야죠. 2인 브로킹 브로크아웃. 손재홍의 손 맞고 의도적으로 쳐내게 하는 키드. 역시 노련합니다. 네, 키드 선수는 혼자 개인 연습을 참 많이 하는데 그중에 네. 하나가 손목 훈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손목의 힘이 다른 어떤 선수보다도 강합니다. 손목 스냅을 잘 이용하면은 사실 그렇죠. 힘을 절약하면서도 득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손재홍이 빠지고 석진욱이 다시 들어가서 후위입니다. 삼성화재 네. 돌도사 석진욱. 후위에는 여우현과 석진욱 그리고 이영두가 있습니다. 오른쪽 김세진 브로킹. 방신봉 선수가 드디어 한 건 했습니다. 네. 스파이더맨 방신봉 선수가 고향 대전에서 그것도 김세진의 공격을 막았네요. 자, 김세진 선수는 방신봉 선수가 안 따라오는 걸로 봤지요. 네. 자, 그래서 각을 왼쪽을 대각으로 크게 잡은 것이 네. 방신봉 선수 늦게라도 이렇게 참여하는데 아주 일각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 이제 어느덧 두 점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화재 작전 시간. 브레인은 반드시 꼭 딱 배분해야 돼. 타이밍에서 그거 딱 맞게 배분해야 돼.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자, 캐치 못하고 네. 카바 해주세요. 카바 사이다 선수 사이다 카바 해주세요. 카바 이 경기 시작 전에 방신봉 선수를 만나봤는데 요즘 어떠냐고 그러니까 왠지 잘 안 됩니다 하는 표현을 하대요. 리시브 네. 성공률은 LG 화재가 76% 거의 뭐 완벽한 수준. 삼성화재도 69% 높은 수준입니다. 잘 와서 올라갑니다. 석권 브로킹. 이번에도 방신봉 연속 두 득점.
자, 커미션 방심봉 다시 고강도 브라킹을 다시 모이네요. 네, 2세트에 와서 기회가 네. 다시 왔습니다. 방심봉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세석동 석진욱 아, 돌파구를 잘 찾았습니다. 네. 석진욱 선수 3득점 오늘. 다시 작전을 시도하는 신치용 감독 백센터 유부재를 기용을 해서 서브를 넣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부재 선수를 기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상대에 대한 그 속공 전술을 막기 위함입니다. 목적타 서브가 강하거든요, 유부재 선수. 네. 자, 역시 짧은 서브 키드 쪽으로 넣습니다. 속공 브로킹. 라스트입니다. 돼요. 라스트입니다. 키드 브로킹. 이번에 김세진 선수가 복수했습니다. 김세진 선수가 아까 방신봉에게 막힌 것을 키드에게 복수를 하네요. 네, 브라킹수 네. 이번 세트 2대2. 네. 자, 유부재 목표타 서브. 다시 키드. 그러다 인 브로킹, 브로킹. 이번엔 신선호. 자, 브로킹수가 역전됐네요. 3대2로 오히려 삼성이 앞서갑니다. 이번 세트는요. 네. 21대17 넉점 차. 목표타 서브가 계속 적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경수 포인트. 이경수 오늘 6득점째. 이경수가 후위로 빠졌습니다. 이경수의 서브가 과연 장렬할 것인지. 강 서브 그러나 잘 맞춰 올라갑니다. 뒤로 김세진 포인트. 아, 타점 좋죠 김세진 선수. 네. 지난번 천안 현대와의 경기에서는 전성기 때보다는 서브가 한 반뼘 정도 좀 낮다 싶었는데 말이죠. 네. 오늘은 제대로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자신감이 있네요 오늘. 네. 아, 잘 쫓아갔습니다만은 막지 못했습니다. 백어택 이경수 중앙 후위 공격. 역시 뭐 공격에 관한하는 한국 최고의 거포 이경수 선수. 국가대표팀을 구성한다면은 뭐 이경수를 정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어택은 지금 삼성화재가 5개, LG가 3개가 들어갔습니다. 자, 천혜기 성공. 김세진 키드와 1대1에서 이번에는 이겼습니다. 네, 김세진이 만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래도 김세진 선수는 네. 한 명의 선수 브라카 가지고는 다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김세진 선수 아직도 타점도 살아있고요. 각도 확실하게 나오죠. 네, 오늘 처음으로 서브 범실을 했습니다. 자, 임동규 선수를 한번 기용을 해보고요. 하병철 세트를 빼서 원포인트 브로커가 들어갔습니다. 임동규는 금년에 경기대학에서 드래프트돼서 LG화재에 입단한 선수입니다. 라이트 공격수 출신. 뒤로 백어택 김세진. 타치아웃. 자, 김세진 오늘 2세트에서 맹활약입니다. 자, 벌써 몇 점입니까? 2세트에서 10점입니다. 브라킹 1득점 포함해서 후위 공격 5점, 라이트 쪽에서 넉점. 네. 아, 대단한 활약이네요 김세진 선수. 임동규가 빠지고 한명철이 다시 들어갔고 LG와 김상우가 들어가고 유부재 선수가 다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위에 김상우와 이영두와 최태웅 센터가 있는 셈이죠. 네. 강한 서브로 가겠죠. 신선호 선수 욕심 한번 낼 거예요. 네. 강 서브. 석공. 부준해. 약간 빗맞은 것이 빈자리 떨어졌습니다. 야구에서는 저런 걸 이제 바가지 않다라고 합니다만은 네. 행운입니다. LG화재 오늘 중앙에서 두 번째 득점은 첫 득점이라는 거죠. 네. 자, 시간차 들어갑니다만은 바운드 시켰습니다. 이경수 맞죠. 크로스 쪽을 멋지게 공략하는 이경수. 네, 모처럼 아주 큰 각이 나왔네요. 김상우 선수를 놓고 대각 쪽으로요. 네. 역시 뭐 라이벌답게 많은 점차가 있었습니다만 다시 좁혀서 신지용 감독 작전 시간 남길 수가 없어요. 네. 네, 마지막 작전 시간 셋 포인트의 상황에서 작전 시간을 불렀습니다. 빨리
지금 크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치영 감독.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지금 김세진 선수가 완전히 살아나 있고 네. 이영 선수도 랩 준비도 아주 좋거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최태웅 선수에게 지금 볼 배분을 맡기는데 속공보다는 양쪽 날개 쪽에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홍성민의 서브, 짧은 서브였습니다. 아, 시석공 이영도 득점, 마지막 득점 이영도.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트 25-22, 첫 번째 세트에 이어서 같은 점수 차이로 이번 세트도 따내는 삼성화재 브루팡스. 자, 이제 LG화재 그레이터스가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는 이곳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조금 전에 작전시간 잘 불렀네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 이영두 선수의 어깨에 힘 빼고 가볍게 때려주라는 이야기가 네. 아, 이영두 선수가 제대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렇네요. 자, 가볍게 상대 브라킹을 놓고 중앙을 공략한 것이 성공적이었어요. 네, 구준해 선수가 비교적 그래도 잘 쫓아가 봤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공격이 빨랐어요. 네, 들어오기 전에 가벼워야 스윙 스피드가 빨리 나오거든요. 자, LG화재 그레이터스와 삼성화재 무르팡스의 열전 잠시 후. 자, 득점 분포를 보면은 25-22, 공격 득점은 16-15, 브로킹이 삼성화재가 두 개가 더 많았군요. 네, 종반에 나왔죠. 서브 득점은 없었고 범실에 의한 득점은 똑같습니다. 네, 범실은 똑같이 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아, 내가 좀 이제 막았어요. 다시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이제 삼성화재와 LG화재 그레이터스 3세트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 삼성화재의 비타민은 단연 김세진 선수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김세진 선수 두 번째 세트에서 네. 무려 10득점, 공격 점유율 43%예요. 네. 그러니까 팀 내에서 굉장히 많은 공격 점유율, 성공률도 64%. 자, 시작하자마자 서브 득점이 났습니다. 네. 두 개째 나오죠. 김상우 선수의 지금 브로킹이 나왔습니다.
자, 계속해서 최태웅 선수의 서브. 짧은 서브입니다. 키드 막혔습니다. 오른쪽 이경수 포인트. 자, 두 번째 세트에서는 삼성화재 공격 득점이 16점이었는데 9점을 김세진 선수가 몰아때렸어요. 그렇죠. 완전히 비타민 역할을 톡톡하게 했습니다. 네, 김성재 선수. 아, 이영 선수가 잠시 좋지만 반면에 혼자 다 했어요. 네. 자, 오른쪽 김세진. 역시 이동 공격 날카로웠습니다. 자, 김세진 선수가 저 정도 해준다면 오늘 LG화재 완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자. 3대 1. 그만큼 김세진 선수 아주 자신감 있고요. 오늘 완전한 타점을 잡고 있어요. 그렇네요. 뒤로 빼게 이석동. 그러나 구준혜 선수의 범실. 아, 지금 이 패턴 플레이가 잘 이루어지나 싶었는데요. 네, 첫 세트에만 LG화재 중앙에 속공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세트 하나 있었고요. 네. 지금 원인 자체가 중앙에 속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 이제 드디어 하나였습니다. 한명철 세트도 결국 구준혜 선수에게 한번 성공을 시키는군요. 네, 두 선수가 홍익대학교 시절부터 같이 운동을 해서 네. 지금 LG화재에 입단하지 않았습니까? LG화재에는 지금 방신봉 선수를 비롯해서 홍익대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홍성민 선수까지. 석동! 신선호. 네, 반면에 삼성화재는 이제 그 한양대 출신들, 한양대 출신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뭐 졸업할 무렵 최고의 에이스들이 다 모인 팀이 바로 삼성화재죠. 네, 석진욱의 서브. 뒤로 키드. 키드의 직선적 공략 성공했습니다. 오늘 LG화재의 비타민은 키드. 네. 계속 3세트까지 잘해주고 있네요. 네, 현재까지는 키드 선수 14득점. 네. 아, 살짝 벗어났습니다. 못 꼈다 서브. 뒷금 살짝 벗어났습니다. 네, 보기는 참 잘 왔습니다만 오늘 경기 참 잘 안 풀리네요, LG화재. 네, 석점 차입니다. 6대 3합산은 삼성화재. 아, 목표타 서브 좋았습니다. 오물오물 기회는 다시 삼성화재로 서브 작전 성공했습니다. 이영도 스파이크! 그렇게 그러나 방신봉 선수가 불을 끕니다. 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이영도 선수 3세트, 2세트 들어오면서 타점이 많이 내려왔고 네. 자, 욕심이 자꾸 화를 부르네요. 방신봉 선수가 오늘 브로킹 3개째 제 목소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석공! 안껏 떨어지는 이경수. 신선호 선수의 득점. 자, 최태용 세타로서는 이경 선수가 지금 상당히 부담이 있거든요. 네. 자, 속공이 계속 통하니까 일단 속공을 계속 주고 이경 선수는 시간차라든가 이동 공격을 시켜서 완벽한 찬스를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신선호의 서브. 백에 이석공 방신봉. 아, 싱글핸드 토스가 아주 착중했습니다. 네, 이 속공이 많이 들어가줘야 돼요. LG로서는 그래야 이경수 선수가 좀 더 그 부담이 덜고요. 좀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자꾸 이제 그 이세호 교수가 얘기를 해줍니다만은 너무 중앙 득점이 없습니다. LG화재 브로킹. 이번에는 구준혜 선수의 브로킹. 구준혜 선수 이번에는 정확하게 길목을 지켰네요. 김상훈 선수가 네. A킥에서 B쪽으로 좀 날아가는 공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뒤로 백어택 김세진. 그러나 김세진의 공격은 막지 못합니다. 구준혜와 이경수가 막아봤는데요. 역시 김세진 선수 최고의 연목체답게 네. 아, 뭐 중반에 들어가면서 상당히 그 좋은 활약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프로로서의 가치가 확실하게 나타나죠. 득점부터가 몰아서 때린 득점이 1, 2점, 3, 4점이 삼성이 있었고 LG화재는 5, 6점에서 연속 득점을 했습니다. 네, 5, 6점이 방신봉 선수 AK 그리고 구준혜 선수의 6점째 브라킹이죠. 네. 아, 역시 7라운드까지 끌고 가는 대장정입니다. 네. 아, 사실 결승전까지 간다고 보면은 60경기 정도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경기 수인데 말이죠. 자, 문제는 어차피 프로로 정착이 되어가는 마당에 홈에 왔을 때 네. 삼성화재처럼 그 홈에서 절대 지지 않는 팀이 돼야 네. 그 지역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LG화재 그런 점에서는 그 어제 한국전력에 졌던 것이 아, 치명적이었어요. 상처일 겁니다. 신진식이 후위로 들어갔고 이영두를 잠시 뺍니다. 신진식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어깨 수술한 이후에
파워가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네, 파워뿐이 아니고 각 자체가 좀 길어졌죠. 아, 이경수 그러나 포인트 이경수의 범실. 어쩐지 이경수가 오늘은 성몸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자, LG 화재 선수들 지난번 그 마산 경기에서 상무하고 할 때 이경수 선수를 뺐단 말이에요. 네. 자, 그걸 쉽게 이겼어야 되는데 결국 이경수 선수를 투입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이긴 것이. 다시 한번 이경수 이번에는 브로크아웃.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수들 운영 자체에 네.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 야구에서도 뭐 투수의 노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쉽게 이길 수 있는 경기들은 쉽게 이겨줘야 되는데 선수들 전반의 분위기 자체에 가라앉다 보니까 결국 에이스까지 투입을 하고 어렵게 이기는 상황. 시간차! 그러나 키드의 가로막기. 석준욱의 시간세 공격을 멋지게 차단했습니다. 키드 선수도 브로킹 대열에 가담합니다. 사실 7라운드까지 하려면은 네. 전술적으로 공격 루트의 다양화, 여러 선수가 고루고루 잘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석진욱, 자 이번에 잡혔습니다. 동점 기회입니다. 이경수 스파이크. 그러나 걷어올리는 김세진. 김세진 백어택. 그러나 곽동혁 선수 잡아냅니다. 라이트 줘야 돼요. 키드. 키드 밀어넣기. 그러나 속지 않았습니다. 뒤로 김세진 백어택 브로킹. 구준의 동점 가로막기. 네. 9대9. 자, 이런 걸 보면 구준호 선수 득점 브로킹을 두 개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브로킹 아, 4대0. 구독 브로킹 벌써 예, 구준호가 두 개 됐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네 개 예, 그리고 없습니다. 삼성은 뒤로 백어택 브로크아웃 김세진. 자, 3세트에도 김세진의 공세는 멈출 줄 모른다. 벌써 3득점. 오늘 모두 13득점째. 최태웅의 서브 목표 따서옵니다. 키드 쪽으로 뒤로 이경수. 뭐 1대1은 여유 있게 돌파할 수 있는 이경수 선수입니다. 석진욱과 1대1이 됐었는데요. 자, 의외로 이경수 선수 오른쪽 공격에서 각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네. 자, 오른쪽에서 계속 성공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한명철 세터의 사실은 수훈입니다. 그렇죠. 자, 한명철 세터 잘했어요. 이경수의 범실. 라이트 쪽 백토스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하면서 딱 오늘 컨디션 상당히 좋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삼성 센터가 미처 쫓아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기습적으로 주니까 말이죠. 자, 이번에는 어디로 줄까요? 중앙 후위 공격. 그러나 막혔습니다. 이경수의 범실. 상대방 오버브로킹이 안 된 것으로 믿고 지금 안껏 떨어지게 만들려는 작전 같았었는데 네, 실패했습니다. 시간차 키드 터치아웃. 아, 키드 선수는 계속 영양가 만점인 공격을 퍼부어내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네. 아, 11대10 한 점차 뒤지고 있는 LG 화재. 부준의 서브 뒤로 김세진 브로킹. 아, 키드. 아, 영양가 만점인 가로막기입니다. 이번에도 네, 브로킹 5대0. 사실 지금 김세진 선수의 에, 어떤 저런 연속 득점을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잘 막았어요. 김세진 선수 워낙 끼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분위기 타면 무서워요. 네, 시간차 석진욱. 신선호를 트립점프로 끼워넣고 석진욱이 중앙에서 왼쪽으로 날아가면서 시간차를 했습니다. 야, 석진욱 선수까지 분위기가 오르니까 상당히 그 파워가 또 실리는데요. 네. 자, 이번 오늘 경기를 쉽게 이긴다면 석진욱 선수 훨씬 더 공격에 대한 자신감이 붙겠습니다. 네, 뒤로 자, 키드 3인 브로킹 막혔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2인 브로킹 신진식 선수의 득점. 신진식이 들어와서 첫 득점입니다. 공격 득점 없었고 브로킹으로 첫 득점을 잡아내는 신진식.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 배구 수준이 참 짭짤한 거예요. 네. 키드 선수가 브라질 대표 선수 득점을 그 점수로 환산해서 평가를 한다면 현역 대표 선수가 7점, 네. 키드 선수가 약 5점 정도가 되는 선수란 말이에요. 그랬었죠. 자, 그러나 공격 한국 와서 그게 원활하지가 않아요. 지금 득점을 볼까요? 키드가 역시 17점으로 마당 득점이 많고 김세진이 벌써 13점. 이영두가 8점, 이경수가 11점, 방신봉 5점, 신선우가 6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준비 빨리 해. 네. 스케치 들어가지 맞습니다. 자, 키드 선수가 17점을 하는 동안에 센터 공격수들이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키드가 자, 여기에서 말이죠. 네. 곽동혁 세트 리베로가
공격 라인을 밟지 않으려고 그 토스를 한 것이 너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히드 선수 그 리듬을 뺏어버린 거죠. 그래서 넘어졌어요. 네. 자, 이번에도 막혔습니다. 자, 히드 선수 좀 붙여줄 것 같아요. 히드 인 브로킹! 이번에는 브로크아웃 됐습니다. 신선호 선수의 손 맞고 브로크아웃. 키드 선수에게 순간적으로 볼이 빠져나가는 볼은 마지막 도움 닿기 때 키드 선수가 모든 발을 그냥 같이 따당이 아니라 같이 한 방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세진. 아, 이번에는 하명철과 키드가 부딪히는 바람에 수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볼이 약간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 키드 선수가 브라킹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네. 마지막 도움 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세진의 서브. 홍성민 안쪽. 아, 홍성민 선수도 오늘 첫 득점을 기록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여우현 선수 좀 더 길게 사각적으로 올 걸 보고 센터 쪽으로 몸을 날렸습니다만 역으로 갔어요. 네. 아, 한 점 차입니다. 14-15. 마지막 저항이 치열합니다. 오른쪽 김세진 백어택 막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경수 쪽입니까? 네. 이경수 손에 걸린 것 같은데요. 야, 신치영 감독 지금 지면 장벽철 선수 얼굴이 또 다 갔다 할 거예요. 지금 동점이 됐습니다. 아, 네. 이경수 손에 걸렸네요. 자, 연속해서 심재진 선수가 걸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석권 신선호. 저렇게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좌우에서 안 되면 중앙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태웅 세타가 네. 각각의 위치들 거기 소화하는 능력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서 상대 브라카의 높이라든가 흐름을 보고 완벽하게 대해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지금 연속 득점을 보면은 LG 화재가 14-15점을 땄었고요. 삼성 네. 화재가 13-14점을 땄습니다. 그렇죠. 14-15점에 LG 화재 홍성민 선수 레프트에서 공격하라. 이경 선수의 김세진 선수에 대한 브라킹. 네. 상대방이 지금 가장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김세진을 막아놨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의미가 큰 브로킹이었습니다. 그렇죠. 흔히 농구에서는 뭐 식스맨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만 네. 배구에서도 이제 7라운드까지 끌고 가려면은 배구에서는 세븐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세븐맨 또는 에잇맨. 그렇죠. 자, 리베로 자체가 뭐 세븐맨이라고 본다면 네. 자, 에잇맨 정도로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에잇맨, 나잇맨. 그런 선수들이 충실한 전력을 갖춰야 7라운드까지 뛸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선수들까지도 조차도 항상 컨디션 조절에 게을리면 곤란합니다. 네, 왼쪽 오픈 이경수 득점. 아, 하명철 선수가 잘 밀은 토스였습니다. 꼬리가 죽지 않고 네. 쭉 뻗어나갔기 때문에 이경수가 잘 처리했습니다. 자, 이영수가 들어가고 방신봉을 잠시 쉬게 합니다. 이제 저런 경우가 이제 배구에서는 세븐맨에지 에이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자, 역시 뭐 프로기 때문에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보여줘야 돼요. 연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 전진회전 서브. 신진식 들어갔습니다. 지금 파워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코스가 상당히 예리했습니다. 자, 신진식 선수가 랩트에서 공격을 할 때는 아, 예리한 크로스 공격. 자, 이 상황은 수비를 잡아줘야 돼요. 지금 이경수 선수가 너무 안쪽으로 페인트 쪽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이경수가 잡았고요. 다시 이경수 3인 브로킹 범실. 아, 지금 브로킹 끝을 보고 밀어 때린 것인데 아, 실수했습니다. 자, 오늘 이경수 선수는 볼이 나쁠 때는 그 볼을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네. 자, 한명철 세타 어차피 이경수 선수에게 주려면 좀 더 잘 줘야 되겠어요. 범실 차이가 너무납니다. 6개 네. LG 화재. 아, 신진식의 서브 범실. 자, 키드와 구준해와 이경수가 전에 나와 있는 LG 화재 브로킹벽이 높습니다. 자, 오른쪽 김세진 막혔습니다. 구준해가 막았습니다. 이번에는 석진욱. 아, 브로크아웃. 교묘하게 손끝보고 밀어때리는 석진욱 선수. 네, 역시 돌도사 났네요. 네. 참 이 상황에서 상대 브라킹을 이용한 공격들. 네. 아, 특히 김세진 선수가 연속해서 나이트 중에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런 상황은 브로킹이 높기 때문에 억지로 그 코트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밀어때리는 그 기술이 중요합니다. 네, 백에 이석동 구준해.
그러나 석진욱 선수가 발까지 동원해봤습니다만은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기에서 김상훈 선수가 손에 걸리지 않고 석진욱 선수가 발로 넘기는 것이 훨씬 더 유리했을 거예요. 네. 자, 홍성민 선수가 다시 빠지고 전후에 김성재, 1m96의 장신 김성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김성재는 노장이죠. 지금 나이로 봐서 지금 33살 아닙니까? 우리 나이면 34살입니다. 잘 돌아갔습니다. 브록 아웃. 김세진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잘 돌아가서 공격선 지키는 날카로운 공격. 네, 김세진 선수가 살아나네요. 자, 유무재가 다시 들어가서 서브 넣고요. 김상우 선수를 빼보는 신치용 감독. 자, 두 번째 세트 유무재 선수가 들어가서 목적다 서브 자체가 네. 결국 두 번째 세트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짧은 목적다 서브 조심해야 돼요. 자, 20대 18인데요. 더 도망갈 수 있을까요? 석강 투준에. 자, 오른쪽 안테나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패턴 플레이가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갑니다. 네, 그 뒤에는 바로 키드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셋 플레이였죠. 네. 네, 상대방 이 신선호 선수가 앞에서 있었는데 막지를 못했습니다. 자, 다시 강신봉 선수가 들어가고 이영수가 빠지는 LG 화재. 오른쪽 김세진. 아, 나왔어요. 아, 지금 1대1을 잘 만들어줬는데 김세진 선수가 그만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김성재와 1대1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신치용 감독으로서 김세진 선수 이 분위기 자체에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점이 됐거든요. 네, 브라킹 동점을 당한 게 김세진 선수가 세 번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 완브라킹에서 범실이 나왔다는 것이 신치용 감독으로서는 장병철 선수 얼굴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화재 오늘 범실이죠. 8개 차이입니다. LG 화재가 월등히 많습니다. 크리스마스 천안에서 이루어졌던 삼성과 이 현대 경기 결국 삼성이 31개라고 하는 많은 범실을 범하는 바람에 13개밖에 범실하지 않은 현대에게 그만 무너지고 말았는데요. 그렇죠. 다른 어느 해보다도 올해 그 박주희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것은 네. 완벽한 삼성화재의 약간의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거. 네. 자, 그것은 정점에 있던 노상들이 이제 서서히 그 활약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 증거겠죠. 그렇죠. 네. 김세진 빈자리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석진욱 쪽으로 인브로킹 막혔습니다. 다시 김세진 한번 오죠. 김세진 다시 인브로킹. 아, 키드 발 맞고 나갔습니다. 자, 김세진 선수 결국 여기에서 범실을 했다면 신치웅 감독 장병철 선수를 투입했을 거예요. 네. 조금 아, 망설였을 거예요. 조금 전에 투입을 할까 말까 망설였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나 김세진 선수 오늘 상당히 운이 좋네요. 석진욱의 서브. 자, 박동혁 잘 받아냈습니다. 오른쪽 키드. 아, 석진욱. 자, 라스트입니다. 라스트입니다. 넘어왔습니다. 파이브 플레이. 다시 키드 줘도 돼요. 자, 키드 1대1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다 뒤로 세 번째 키드 성공. 아, 하명철 세타 도장 고집이 대단합니다. 네. 자, 지금 결정률은 키드가 가장 높아요. 자, 거기에 LG화재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런 랠리에서 상대 분위기 자체를 깰 수 있는 능력. 아, 세 번을 연거퍼 올렸는데 결국은 성공시켰어요. 네. 아, 저 수지를 보십시오. 삼성화재 수비는 참 대단합니다. 석진욱 선수의 멋진 또 디그가 나온 겁니다. 자, 오른쪽 김세진 득점. 김세진 선수가 지금 성공시켰습니다. 삼성화재가 약간씩 균열을 보인 가운데서도 현재까지 2위를 보수하고 있었던 것은 결국 수비 이력, 서브리시브와 디그가 전체 팀 가운데 1위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전통의 삼성화재 아니겠어요? 수비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 네, 9년 연속 우승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김정훈 선수가 들어가고 네. 최태웅 세트를 빼서 원포인트 브로커로 기용해보는 신치용 감독. 네. 신진식과 김정훈과 신선호 선수가 브로킹 벽을 쌓습니다. 그렇죠. 브로킹 한 점이면 이번 세트 완전히 잡아올 수 있고요. 오늘 경기를 승리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김정훈 선수는 이제 성인되고 2년 차입니다. 자, 공 어디로? 왼쪽 인 브로킹. 자, 빠지시겠습니다. 아, 성공했습니다. 자, 왼쪽 신진식 파이커 타치아웃. 아, 성공. 완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감독의 작전이 말이죠. 선수들이 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신치용 감독으로서 선수 기용할 때 많은 고민을 합니다만 그래도 선수들에 대한 믿음이
다른 팀의 어떤 감독들보다도 확실하게 있어요. 네. 야, 그게 곧 자신감이겠죠. 저렇게 이제 잘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코트의 세관장이라는 별명을 합니다만. 네. 그래서 9년 연속 우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과연 금년까지 삼성화재가 우승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용명이 도착하면은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외국인 선수 자체가 관건이 되겠죠. 네. 이 리드 프리디 선수가 23일 이후에 도착한다고 하니까 아마 5라운드 정도 돼야지 이제 가세가 되지 않나 싶어요. 삼성화재 용병은. 네, 그래도 허주 퀘스트에게는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네. 아직 우리 무치기라는 얘기를 저한테는 했거든요. 아, 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타치아웃 키드. 이제 프리디드 선수가 자꾸 귀국을 늦추니까 좀 불안해서 이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홍성민 선수가 들어갈 채비를 채우고 최태웅 선수가 다시 복귀하고 김정우 선수가 빠졌습니다. 완포인트 브로커 작전은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LG 홍성민이 들어가고 김성태 선수가 빠집니다. 홍성민이 들어가서 서브 넣습니다. 자, 네. 첫 세트 들어가서 마지막 서브 뭐 24점째를 서브 범실로 내줬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좀 강한 서브로서 일단 승부를 잡아줘야 되겠죠. 자, 이 작전이 성공하면은 신영철 감독도 기분이 좋을 텐데요. 그렇죠. 자, 어떤 구질의 서브가 들어갈까요? 마지막 승부수입니다. 아, 그러나 잘 맞춰 올라갑니다. 시석동 신진 실패. 신영철 감독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자, 홍성민 선수가 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세트에 서브 범실이 몸에 걸리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강타를 내리지 못하고 석진욱 선수에게 정확하게 둔 것이 네. 셋플레이를 만들어준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승부 걸 때는 걸어야 돼요. 이건 프로거든요. 삼성은 이제 마지막 한 점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미에서의 패배를 과연 서력할 수 있을 것인지. 날카로운 서브. 자, 시석공 이경수 브로크아웃. 위기 몸에 나는 LG 화재. 아, 위험했어요. 네. 지금 토스 속도가 비교적 느리게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화재 브로커들이 다 따라 붙었거든요. 그러나 잘 쳐냈습니다. 아, 과연 뉴스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방신봉의 서브. 석진욱 그리고 최태웅 뒤로 김세진 성공했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김세진의 마무리 득점. 3세트의 득점은 25-23, 세트 스코어 3-0으로 1라운드 구미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고 이제 2라운드 홈 경기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는 삼성화재 브로팡스입니다. 25-22, 25-22 그리고 25-23으로 끝냈습니다. 네. 아, 삼성화재 김세진 선수 역시 노장은 살아있네요. 자, 경기 전체를 분석할까요? 공격 득점이 47-43이고 네. 브로킹은 오히려 LG화재가 4개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서브는 1대 1. 그러니까 범실이 LG화재가 20대 8개 차이에요. 8득점 차. 네. 자, 오늘 뭐 근소한 득점 차이지만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를 본다면 삼성화재가 김세진 선수가 들어오면서 압도적인 분위기 우위. 네. 그 자체가 오늘 경기 결과와 직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오늘 LG화재는 이 키드 선수, 외국 용병 키드 선수가 종합 비타민으로서 충분히 했습니다만 20득점을 했죠. 그런데 다른 선수들이 좀 받쳐주지를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경 선수가 좀 대전 고향에 와서 네. 아, 마지막 부진한 장면. 경기를 내용을 봐야 보여줬다는 거 네. 상당히 심적으로 유축이 되겠는데요. 결국 월드스타 김대진 선수에게 맡기는군요. 최태용 선수가 말이죠. 네. 자, 오늘의 승리의 주역은 김세진 선수거든요. 두 번째 세트에 나와서 김세진 선수 무려 10득점. 8득점을 했어요. 두 번째 3세트에서 8득점. 네. 대단한 공격력. 3세트 후반에 들어서 상대의 브라킹을 두 개를 허용을 했고 네.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이뤘습니다만 역시 오늘 행운은 김세진 선수 쪽으로 갔습니다. 그만큼 노장인 김세진 선수가 남몰래 흘린 땀이 많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 3세트에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신치용 감독이 끝까지 김세진 선수를 믿고 맡긴 것이 결국은 기대에 부응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1월 1일 2006년 새해 1월 1일 오후 1시 40분 KBS 스포츠는 100으로 시작하겠습니다. LG화재와 현대캐피탈의 경기를 구미 LG화재 홈그라운드에서 여러분께 중계방송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삼성화재 이제 그 이김으로 해서 네. 천안에서의 패배, 현대캐피탈의 패배를
어느 정도 이제 만회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죠. 아직 2라운드긴 합니다만 삼성화재 홈에서는 절대 쉬지 않는 팀으로 다시 한번 네. 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3라운드가 이제 12월 31일 구미에서 LG와 삼성이 다시 맞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경기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계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005-2006 KTNG V리그 대전 경기 삼성화재 브루팡스와 LG화재 그레이터스의 경기 중계 방송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강남대학교 이세호 교수 캐스터 허주였습니다. 대전 충무체육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뭔 인터뷰? 왜? 어떤 거? 아, 삼성 애들은 내가 가서 인터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어? 뭐 하지 뭐. 아, 어. 어 김세진이지 뭐. 오케이. 감독하고 김세진. 자 오늘 꼭 이겨야 준비했어요? 주세요 큐 그냥 가면 나오는 자 꼭 오늘 이겨야 되는 경기를 이기셨는데 작전이 어땠습니까? 글쎄요 작전이 뭐 이겨야 되는 게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전번에 의외의 경기에서 LG한테 구미서 찍기 때문에 오늘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전화 뭐 우리 선수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고 경수나 키들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LG가 많은 뭐 플레이보다는 경수 키드에 많이 의존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일단 서브를 뭐 적절하게 우선 넣어서 좀 공격 리듬을 뺏는 거 뭐 그런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상대에 대한 것보다도 우리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얼마나 하느냐 하는 게 오늘 뭐 승패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 선수들이 좀 자기 페이스를 지킬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늘 형두가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뭐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었고 나중에 김세진이나 진시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잘해준 게 역시 뭐 우리 팀 노장 선수들로서 팀을 어려울 때 이끌어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잘해준 것 같습니다. 김세진 선수가 잘 해주다가 3세트 말에 이제 많이 막혔는데 그때 장병철 선수와 바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끝까지 고집을 해서 결국 승리를 하셨는데요. 네, 그 병철이가 오늘 별로 좋지가 않았고 세진이가 막히 있을 때는 뭐 정상적인 어떤 팀플레이가 된 상태가 아니고 상당히 이건 좀 때리기 공격하기에 부담이 되는 토스였기 때문에 그 토스에서 브로킹 떨어진 거 가지고 교체는 뭐 할 필요가 없었고 세진이가 오늘 자기 몫은 뭐 충분히 다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용병을 학수고대하고 계실 텐데 언제쯤이면 가세가 됩니까? 지금 귀국 입국 예정일은 1월 23일로 잡고 있습니다. 1월 23일 날 입국해서 5라운드 서울 중립리그부터 지금 투입할 계획입니다. 신지진 선수. 신지진이 아니라 김세진 선수. 김세진 선수.
자, 여기서 오세요. 준비됐어? 주세요, 주세요. 자, 오늘 2세트부터 들어가서 최우고 수훈 선수가 됐는데 오늘 잘 풀렸습니까? 예, 뭐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였고요. 어려울 때 들어가서 했다는 게 좀 큰 의미가 있겠죠. 3세트 마지막에 키드 선수와 이경수에게 많이 막히셨는데 그때 좀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뭐 한 10년 이상 일하고 있는데요. 당황하고 이럴 건 없는데 아직 경기 감각이랄까요? 그게 좀 떨어져서 완벽하게 제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게 브로킹에 걸린 거지 그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이제 경기대학과 연습 중에 이제 부상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상당한 자리는 완쾌됐습니까? 예, 아직 조금 남아있긴 한데 뭐 다들 아프기도 하지 않습니까? 참고 팀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은 뭐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뛸 수 있습니다. 금년에 꼭 우승할 자신 있습니까? 예, 자신감은 항상 있고요. 꼭 해야죠.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 내가 끝났습니다.